Today, our Jin is back at Maple Story headquarters, and he's continuing his workday as the best little employee that anybody's ever seen. Yes, today, we are watching Jin X Maple Story, episode 2. Let's go. You know BTS!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My name is Landon, and we are here again today for another BTS poll winning video, specifically Mr. Jin, who will be coming home soon, is back at work again for his very much well-deserved position at Maple Story. He is the Maple Story King. He is masterful at everything he does, including playing around with these little pixels. So today, we're going to be watching episode 2. Thank you so much to Emily for submitting it, and let's go. Nexon, that's the company name I was looking for. 캐시로 봐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앨범 좋아요, 너무 좋아요. Those pictures could be PCs and sell for millions. 메이플 스토리 까도 되는지. 아, 메이플 스토리에 대해서 비판해도 되냐? 네. 아, 그럼 발표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Here we go, big meeting time. You got it, babe. Don't be nervous.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기획 쪽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시고 싶으면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으면 네. 먼저 할까요? 신입사원들의 발표란 참 어려운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챕터 1은 이제 사냥터 개선이라는 Okay, he's coming in with real ideas. 하이퍼의 삶에 있어서 요새 사냥터의 문제가 조금 많잖아요. 재획을 하면서 유저로서 하이퍼 확성기를 보면은 자리 문제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사냥하려고 해도 자리가 부족해서 없는 경우도 꽤 있고 이렇게 선량한 유저들도 스틸러의 틸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상이 최근에 많이 목격되고 있어가지고 좋은 사냥터 수의 확대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PPT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He's like really sitting the issues 무엇인가? in.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로 이어지는 맵. 첫 번째로 좋은 사냥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아래층이 편한. 이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며 이제 사냥을 할 수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춤이 Look at them taking notes. 인자가 춤추는 곳이 이제 또 모라스의 인기 사냥터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전 에스페라 맵에 이제 235가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저도 여기서 이제 투어 다닐 때 여기서 사냥을 많이 했었었는데 위아래 층이 크게 걸리지 않아 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이제 부담 없이 또 흔히 뇌빼기 사냥이라고 하죠. 뇌빼기 사냥을 이제 빌드로 I think all games should do this, honestly. 100%에 잘 사용되지 않는 사냥터. 이게 저는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라 생각되거든요. 사실 이제 흔히 말해 길뚫이라고 하죠. 보스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길을 뚫어야 되는데 Is it kind of shady though? The way he's saying all this. 사냥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지역들을 좀 줄이고 좋은 사냥터들을 더 늘려서 버려지지 않는 사냥터들을 늘리는 게 메이플 측과 유저 측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아닌가 무차별적으로 맵을 늘리지 말고 적당한 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두가 좋게 사냥을 하면은 서로가 윈윈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의견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좋은 사냥터라고 생각하셨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한번 사냥터들을 좀 튜닝을 네. 해보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네, 네. He's like, damn, can I take a drink? I was chapter one. 발표하니까 많이 타네요. I think that was a success. 많은 맵들이 나왔잖아요. 그 세르니움. 세르니움. 세르니움, 후르니움이 있는데 불타는 세르니움, 네. 아, 그렇구나. Burning. 후르니움이라고 합니다. 네, 유저들은 후르니움이라 불러가지고 네. 마을 맵이 혹시 왜 이렇게 작고 솔직히 말해서 맵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 마을을 단조롭다. 네, 너무 볼품없고 올라갈 것도 없고 웅장하지도 않고 They knew. 웅장하지도 않고 데미 요소도 별로 없고 그렇죠. 옛날 같으면 막 매달릴 것도 많고 점프로 올라와서 이제 구석구석에 올라갈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Well, if they knew this 맵도 있고 근데 요새는 너무 마을의 물약 상점 그 NPC가 다 밖에 나와 있고 네, 마을마다 색깔만 다르지 다 똑같은 게 제 입장이라 마을마다 특색을 조금 더 살리면 좋지 않을까 충분히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Yes, he can 죄송합니다, 요 앞에 계속 Oh, gosh 뭐, 사실 아트리소스가 조금 더 많이 드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그렇게 뭔가 무기 상점으로 또 들어가는 집이 있고 거기 안에 또 공간을 마련하고 기능이 있는 또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디자인을 할 때 마을에 좀 특화된 구조로 할 수 있게
Look at Jin making some real ass changes up in Maple Story. 좀 부족했던 게 마을마다 고유의 뭔가 할 거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부족했던 것들도 사실이긴 하고 한번 좀 머리 싸매고 고민을 같이 해보죠. Let's think seriously. Oh God. 아 맞다 평생 직장. He's here for life. No firing allowed. 마을 계획 오셔가지고 네. 다음번에 한번 구현도 한번 해보세요. Village planning coordinator. 아 구현도 기획팀이 하나요? 아 저희 상담 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Okay, I quit. 이제 퇴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려하겠습니다. 네. 아 사직서도 보류가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대로인데 나갈 때 나가실 때는 We'll tell you when you can go. 네. Stop him talking about the money. 뭐 잘 네,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랑 함께 오랜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e's like, oh damn. Oh damn, what did I sign up for? Chapter는 이제 가을 추석 시즌 이벤트. 추석 시즌 이벤트. 새로운 콘텐츠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 게임의 다양화예요. 이제 저희가 이벤트 맵이 있잖아요. 이벤트 맵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미니 게임 지금으로서는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가 있겠고 그 저번에는 이제 스타브릿지가 있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존에서 하나의 게임 많은 경험치로 하루에 2회 밖에 되지 않는데 경험치뿐만 아니라 틀린 그림 찾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메이플 내에서. 근데 It's like I do it for the joy. 조금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잘 안 찾게 되는데 틀린 그림 찾기 2회 플러스 이제 여러 종류의 게임 그리고 적당한 경험치를 한 네다섯 개를 집어넣어서 총 5개에서 6개 정도의 미니 게임을 Add a few more mini games. Easy peasy. 집어넣어 주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이제 이벤트는 어쨌든 이벤트답게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이미 있는 게임들이잖아요. 맵을 하나 만들어서 NPC를 여러 개를 둔 뒤에 뭐 이 게임 하고 싶으면 이 NPC 저 게임 하고 싶으면 저 NPC한테 말 걸면 이제 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내 봤습니다. 저 okay.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한번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미니게임을 이제 제공을 해서 좀 재미를 많이 준다 이런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로 Killing it. 신규 널뛰기 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스타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저인데요. 스타포스 외에도 이제 스타캐치가 들어가는 게 이제 길뚜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근데 좀 재밌게 스타포스답게 어렵게 유저들끼리 경쟁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이기면 이제 1등은 이제 훈장과 칭호 같은 거를 좀 주면 사람들이 좀 뭐 필수까지는 yeah, 아니라 those seasonal titles. 목적이라도 이씨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 When you're playing those games and they have like your username and then like a seasonal title, like I was saying, like if you did really well in one season last event and you can keep that title years down the road and people see it and are like, dang, he must be like a veteran. That's also some like leverage, you know, like that's also makes me want to work for those titles. I did that a lot in Rhythm Hive, trying to get all those little like BTS titles, even the baddies, you know, those kind of moments. So I definitely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with that. 현재 스타포스 말고 예전 스타포스 있잖아요. 스타캐치.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맞추기가 쉽겠죠. 점점 빨라지고.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몇 년 전 스타캐치만 해더라도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결국 더 이제 맞추기 힘든 형태가 될 텐데 사실 실력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겠지만 그 정도 속도가 돼버린다면 이제 운빨 요소도 크겠죠. 맞추는 사람이 이제 더 높게 플레이하는 방식이고 경쟁을 목표로 이렇게 위로 점점 더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널뛰기 어떠신가요? 상당히 이제 심플하면서도 Another knock out of the park! 경쟁 요소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all hire this man for real, for real. 기획자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뭘 잘하는 게 이 게임을 잘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게임이 나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충분히 한 문장으로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빠르게 움직이는 가늠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그걸 잘하는 사람 잘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게임이면서도 또 널뛰기는 어쨌든 추석하고 엮으려고 네. 가져온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컨셉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가 잘 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미니게임은 보통 경험치만 얻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칭호, 높이뛰기의 1인자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주면 좀 더 재밌게 경쟁의식을 갖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것도 생각
컨셉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한국적인 컨셉이라서 추석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어쨌든 경쟁으로 해가지고 좀 상위권에 있는 뭐 유저님들은 뭔가 Exactly! You're getting it! 또 아이템하고 엮으면 they,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I honestly think the game should be doing this all the time with their top fans. Bring in the people that are at the very top of all the leaderboards and everything and ask them,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ame and what would you change if you could? Those are the people that have spent the most time in these games, and Jin is one of those examples right now. So I really think that all games should really take note of this, implement this kind of policy, and listen to their top players. 그렇죠. 역시. 팀장님 좋은 요소를 생각해 주시는군요. 네. 역시 다음은 이제 Another 월드 와이드 핸섬이라는 주제인데요. 오케이. 하이, I'm World Wide Handsome. 또 월드 와이드 핸섬이란 별명을 스스로에게 붙였는데 또 저를 부르는 말이니까 이제 사냥을 통해 완성하면 랜덤으로 선물 획득도 좋고 마을의 NPC 운영자 NPC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NPC로 등장하는. It could be Jin. 네, 제가 NPC로 등장해도 됩니다. 그 yeah, of course. 핸섬이란 단어를 모아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메이플 포인트로 그만큼의 매소를 구입을 할 테니 넥슨 측에 결제를 해가지고. So you're gonna pay for all those points you gotta give out? 또 추석 이벤트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컨셉을 또 만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컨셉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올해 컨셉이요? 네. 아니면 뭐 상엽 시장님 뭐 혹시 뭐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그냥 사실 이 발표를 보는 그 순간부터 딱 마음에 꽂힌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요? 본인들의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이 좋은 컨셉이 있는데 아... 저는 근데 저를 이용해서 추석 컨셉을 추석 컨셉을 Wait, how to get dragged into this?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저분들이 좀 He understands too. Wait, I'm sorry, I'm pausing it again. He's over here saying like, if you use me, there are people that are like BTS haters, and like we know that's a thing. They're not into it. It's fine. People might get turned off by that. And I'm so glad that he has like he has the mind to understand that he's worldwide handsome. He also has the mind to understand that like maybe it's not the best that I put myself in there. But I would go play MapleStory right now if I had to go find like a level 250 NPC in the 80th level. I would do it to go find Jin just to talk to him. You know, like there are people that would be. On the other end of the dedication spectrum. 뭐 한번 얘기 들어보죠. 뭐 어떤 컨셉이에요? 지금 현재 이그니션 네. 파티가 약간 클럽 파티 이런 거하고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랑 좀 이어지게끔 해서 Jin's playing. 이그니션 파티가 이제 끝날 무렙 즈음에 용서 석진이가 나타나서 Is this real? Did this really happen or no? 이어서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Jin 디벨롭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운데 좀 커다란 좀 달도 하나 좀 띄워서 And he's the moon. 제 얼굴을 달로 퇴사하겠습니다. I'm quitting. 얼굴은 아니고요. NPC로 이게 딱 가운데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이렇게 마을의 거대한 달도 하나 채워주고 일단은 미니게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추석에 네 일단 그 방법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때는 사실 뭐 레본몬 하고 이제 일반적인 뭐 몬스터 사냥에서 할 수 있는 미션들 한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런 미니게임 천국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이 들어가 있고 뉴트로 때 정도 뭔가 좀 공격적으로 써봤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잘 저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을 배치하는 거는 일단 좋은 것 같고 Keep people interested. 보상으로 경험치를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지금 하이퍼버닝이 이제 종료되어 가는 시점일 것이고 추석 그 엄청 대량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종료되게 되면 그 역치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좀 추가적으로 경험치를 지급해주는 이벤트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면은 아마 많은 용사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무섭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솔직히 옆에 앉아있는 거 자체만 That's how we got this position, buddy. 그래요. 아, 서울대 언변학과 출신 It just hit me and I said Rhythm Hive earlier and I definitely made Cookie run Kingdom. Whoops. Okay. I don't know why. I played my BTS game. BTS World, Rhythm Hive, Cookie Run Kingdom. All of them. Okay. We've done it. But just getting back now. Okay. A world star. 필터링해서 말한 것 아까 석씨님이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되게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무서운 사람. A scary person. 대주세요. Don't do that. Yeah. Dude.
I'm just being me. 그렇게 하지. 네. 그렇게까지 편해지죠. 아. Now he's stuttering. 알았어. 창섭아. 충분히 이제 다 석진님이 얘기해 주신 거 맞다고 이제 설명해 주신 거라서 네.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었고요. 네. 석진님이 이제 좀 전면에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I think so too, but 이번 추석 컨셉은 그러면 그 운영자와 함께하는 컨셉은 어떨까요? 운영자도 같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운영자 마을을 만드는 거죠. 누구나 아는 NPC들을 모아가지고 그 NPC들로 이벤트 자체를 운영자가 운영을 하는 컨셉인 거죠. 그 컨셉 자체를 이제 운영자로 가져가면 어떨까? 주는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준현한테 오히려 어울리지 않아요? 왜 제 아이디어를 준현으로 빼가시는 거예요? Why are you taking my idea? 맞죠, 준현 때. 뭔가 준현과 맞죠, 준현과 더 어울리는 거 같아요. It's okay, it's okay, that pushback. 아이디어가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건 한번 돌고 돌아요. 발화된 순간부터 소유권은 자기에게 없다. Sorry, that's how this game works. 아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준현에 뺏기면 이 나쁜 놈들 한 거예요. You're bad guys. 그래서 추석 뭐 한다고요? 그럼 이거 계속하면 또 이제 우리 21주년도 먹거리가 21주년도 나오고 22주년도 나오고 이번 추석은 그러면 보스들이 운영하는 추석 이벤트 어떨까요? 뭐 데미안, 윌, 뭐 검은 마법사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NPC가 되어 그 이제 검은 마법사도 다 격파됐겠다. 그 위에 세렌이나 이 친구들, 칼로스 이 친구들은 빼고 검은 Look at all him knowing the lore and 포함해가지고 it's just 옛날 보스들 뭐 피드보스, 주니어 발롱 뭐 이런 He's like just don't use me. I'll give you all these other ideas. 퀘스트를 주고 보상을 주고 뭐 재밌는 보상으로는 이제 검은 마법사의 뭐 망토나 아니면 뭐 위레 아 이거 마도서로 나왔지. 뭐 위레 안경, 루시드의 용. 아 이 친구 아이디어 뱅크네. Idea generator. 이거 이벤트 합시다 이거. 아. 아우,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great idea. We'll be using that somewhere else. 마지막 제가 기억한 건데요. 이 잠옷, 이 베개, 이 잠옷 제가 또 디자인 해가지고. You did, you little designer. 잠옷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60초 만에 매진이 됐어요. 몇 달 전에 이미 단종된 인기 초인기 상품이고요. 잠옷 코디 아이템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파츠 구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저거를. 네. 뭐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제가요? 네. Right now.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No pressure, sketch it now.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That's why you had markers chilling there, huh? 이것만은 가능한다. I promise myself I wouldn't get to this level. 보시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그리면 될까요? 상의 하의랑 뭐 이제 뭐 모자랑 뭐 신발 뭐 이런 거 다 하실 거예요. That's a little much. 상의 하의만 구성을 할 것인지 실장님 도와주십시오. 어? Art director. 다 그려 놓으셨구나. 오고 있습니다. 와, 그리셨구나. He drew it already. Look. In the game. 여기 그린 거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 제가 That's what basically what I'm going to draw. Don't make me do this. When an artist over here is doing it. 디자인은 저기에 이제 저 천사 캐릭터랑 악마 캐릭터 박혀 있는 파란색, 검은색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 근데 저 아 두 벌로? 네, 두 벌. 아, 천사랑 악마 캐릭터를 저희가 도트로 표현을 못 할 거예요. 그 옷 안에는 따로 빼야 될 거예요. 아마 이펙트로 빼던가. 이펙트로. 이 아이콘에서는 색감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이즈라서. 무기로 빼시면 사실 베개가 지금 그 캐시템으로 나와 있는 아이템들이 다 안 이쁘잖아요. 네. 그 모션도 안 이쁘고 끌고 다니기에도 안 이쁘고 이래가지고 무기로 okay, tell them like it is. 이펙트를 최소화하는 거죠. 원래 지금도 무기들이 이펙트에 다 가려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뭐 그래도 되고 네, 무기를 이렇게 뭐 천사, 악마 이렇게 뽑되 망토를 뽑아도 됩니다. 그 저저번 시즌 그 파란색깔 달빛 야상곡인가? 그 마라벨 있잖아요. He's literally dropping like last season lore like 얘네들을 그러면 네 그럼 이펙트 망토 형태로 빼서 Did all of this come true? Did this all come to like real life? 아직 없었던 개념의 망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의 하의 뭐 무기나 망토 정도 해서 3피스 정도 네 뭐 귀엽게 모자 You can make a cute hat too, wink 모자, wink 모자, 모자는 머리핀 같은 거? 잠옷, 수면 모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등장하는 The like cone shaped one? Yeah, exactly 산타 모자 같은 거 그런
아니 뭐 안돼 정도 이렇게 일단 소년한테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고 칭호? 칭호요? 경험치 칭호였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경험치 칭호가? 그러니까 블랙스한테 블랙스한테도 이제 경험치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네, 칭호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능력치를 교회를 좀 달리해서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다. They're starting to get a little too into the language I don't understand. 칭호 30%. 아 칭호에 30% 발라서요. 아, 너무 세다. 아니 저는 그 overpowered OP OP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말만 들어도 세지만 세잖아요. 세니까 이제 이벤트인 거죠.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코디템까지 이제 Keep drawing. 뭐 또 비행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목에서 피 맛이 납니다. 네, 좀 장장 네 거의 3시간을 걸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Three hours. 어떠셨어요? 간단히 소감? 되게 저도 이제 유저로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메이플에 또 높으신 분들 앞에서 이걸 하게 되어서 너무 Like I said, everybody needs this every game. 제 속이 후련합니다. 이거를 꼭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통로도 없고 기회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저희 팬분들 보는 이제 V앱 이런 데 You could. I bet it would make it to him. Army would help him.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회에 이렇게 또 저희 같이 좋은 협업을 하게 돼요. 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또 제가 생각한 기획한 또 아이템들이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시가 된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진짜 진정성 느끼는 그런 PT 이제 장시간 동안 잘 And long presentation. 줄 알고 목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잘 보고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him a raise. Give him a raise. 네, 네. Time to leave work already? 석진님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네 오늘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군요. 네 오늘 뭐 소정의 1급 준비를 했습니다. 1급이요? Daily. 넥슨 캐시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캐시로 준비를 했어요. 아 제 1급이 넥슨 캐시. I get paid in Nexon cash. 괜찮습니다. 아 너무 좋다. Actually love it too. 넥슨 캐시로 준비했고 일단은 네 좋아하실 만한 네, 상품들. 아 제 1급이네요 이게. Look at everybody else watching. Like, why can't I go home? Why don't I get all these gifts? Low key, probably. I know developers sometimes get a hard rap, you know, a hard job. Say goodbye, everybody. 제 부족한 PPT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막내 먼저 퇴근합니다. The younges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You did a great job today. Our working man. How was your first day at work, buddy? 세상에는 많은 직업군 분들이 힘들게 열심히 사시고 계셨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좋게 생각합니다. 출근하면 좀 더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They probably are for everybody else, honestly. 본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하는 게 있어요? 널뛰기 될 것 같고요. 미니게임 여러 개, 잠옷 Where are they adopted? Where are these ideas used? 디렉터님과 그리고 창섭 실장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게임에 대해 되게 진심이시고 소통에 관해서도 저한테 가끔 질문 같은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유저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봤어요.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It can only get better. 유저, 용사님들 앞으로도 즐매하자고요. 즐매. 네, 덕분에 게임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고요.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는 저희 유저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항상 좋은 게임 만들어주셔서 It's always good to thank the developers though too. For real, for real. 힘내세요. Thank you, cheers. Time to scan out, buddy. Nope, nope. Okay. Well, of course he would make that work and look not as awkward as anybody else would make that look. It's fine. Hard day of work, buddy.
Look at the smile on his face, actor Jin. I mean, I'm sure he really feels it, but that was just such a movie scene moment. 진짜 열심히 일했다. 빨리 집 가서 일해야지. And he's gonna go home and play now. Like, I wonder if they get to play at work if they want to. Or maybe they're just so over it they don't want to do anything to do with it, want anything to do with it. I don't know. But that was cute. I'm so proud of Jin. Jin truly is just such a smart guy. An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ings that he loves. And this is something he loves. We know that as Arby. Jin did an amazing job. And I need to know where these ideas adopted. I also do know Emily told me that there's a third part in it that we will be requesting next. So make sure you hop over to Patreon and vote for it if you want to watch that next. But I'm just so proud of Jin. I know that I can't get into MapleStory because, one, I do not have time, and two, it's so long in the making. I would feel so overwhelmed, I know. But this is inspirational, and I'm sure the people that love him and love MapleStory love that he got to go in and voice his opinions, because, like I said, every game needs to welcome their top players to do that. They're the ones that spend the most time there. But anyway, with that being said, I hope that you all enjoyed this. I'll be back soon with more videos. But until then, remember, I love you, and like and subscribe, whatever. Okay, bye. I'd love to know them by name. So.